역함수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별로 그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걸 생각하면 6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교수님 댁입니다. 정우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면 될까요? 네. 요즘 정우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막 수학을 쥐락펴락 하는데 저희가 한번 정우를 만나봤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몇 살이에요? 8살. 학교 갔어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갔어요? 슬퍼요?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집에서 놀 수 있어요. 정우는 그럼 수학 진짜 잘한다고 하는데 수학 잘해요, 정우는? 그냥. 보통? 어떤 거 좋아해요? 특히 할 줄 아는 건 미분, 적분, 수열, 그리고 로그, 지수. 누나 지수하면 블랙핑크 지수밖에 몰라요. 누나가 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중학... 미국 출신? 응. 그럼 영어 해봐요. Hi, 정우. 네, 진짜 영어. Are you good at math? Yes. Yes? Okay, I'm not good at math. 이제 그만. 뭐야? 아니, 잠깐만. 왜 진행을 너가 해? 정우랑 오늘 수학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저는 수학 젬병이기 때문에 제가 정우랑 대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서울대 공대생 한 분을 모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지금 18학번 재학하고 있는 황승진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둘을 사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작아지네, 사람이.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수능 기출문제인데 이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이거 빨리 풀고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일단 fx가 이거라니까 양변을 미분을 fx 플러스 1은 보지 말고 미안. 1 빼기 파이분의 2 2파이 그러니까 빼기 또 뭐야 4 혹시 난관에 봉착하셨나요? 얼추 풀긴 풀었는데 답이 뭐예요? 2 파이 마이너스 2요. 이걸 혹시 아버님이 답을 아시나요? 다른 거 더 풀어요. 그래. 준비 시작. 그거 쓰지 마. 마지막까지 굳이 써도 되면 2분의 3고 36. 끝난 거예요? 못 풀겠어요. 못 풀겠다고요? 왜요? 선생님 상당히 초췌해지셨어요,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지셨는데 네. 어땠어요? 뭔가 너무 힘드네요. 봐주는 거 같아. 형아가 너 봐준 거 같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 서울의 형아인데 근데 나보다 더 못하니까. 승진님은 이거 푸는 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바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를 생각을 해내고 푸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따 하나 좀 더 풀 거예요. 이따 형아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너가 우리 집으로 와. 정우가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수학을 잘 하게 된 거예요? 돌 지나고 그러니까 사사철방이잖아요. 숫자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때부터 좀 수학에 숫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5살 정도 돼서 저기 연산 문제집 같은 것도 몇 개 좀 풀어주고 미분 적분 같은 것도 좀 곁들여서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하나 하나씩 해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습득을 좀 빨리 하고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거 진행하면서 이제 공업 수학. 어쨌든 정우가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학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내용들은 좀 어려우니까 그건 이제 제가 좀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본인이 유튜브 보고 하고 이 친구가 잘 된 이유는 유튜브 영상을 한두 개씩 찍으면서 본인이 설명하면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어떻게 지금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지금 저도 걱정이고 전문가분한테 좀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이거 유튜브 촬영하는 거 아버지가 찍나요? 네, 아버지가 찍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주작일 수도 있겠네. 저 주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외울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농담이고요. 제가 본 학생 중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인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요? 근데 특이한 게 얘는 이제 소리를 내서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아, 이게 뭘 바꿨는데요? x-x제곱을 지수함수로 바꾼 건데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저런 발상도 쉽지는 않거든요. 정호는 약간 정석대로 푸는 건데 이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실은 정석대로 푸는 원래 정석대로 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약간 수학자답게 하는 거죠, 실은. 수학자 되고 싶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수학자 되고 싶대요. 수학자가 뭔지는 아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수학자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버 해도 괜찮은데 이제 수학 유튜버. 그러니까요. 네. 수학 유튜버가 돈은 더 많이 벌 텐데. 맞아요. 이 아이 부모님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교육을 받아야죠. 어떤 교육? 영재 교육. 영재 학교에서 실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정우랑 같이 수학 문제도 풀어보고 했는데 정우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또 입가에 미소가.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형아가 졌어. 정우가 이겨서 재밌었어요? 네. 수학 공부 힘들다는 형 누나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시청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공부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강의 마칠게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 덧셈이랑 뺄셈부터 배우는데 이실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걸 시그마로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오, 시그마가 뭔지도 모르겠는데